제가 어떤 가정을 하나 들어드릴 거거든요. 응. 네, 이 사주를 말씀드릴 건데, 이 사주의 인물이 가수로서 대성할 수 있을지 한번 봐주세요.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게요. 2012년 미성년자입니다. 4월 10일. 근데 이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도로롱 공소처를 내려를 보실 적에 피디님, 우리는 어른에는 점을 안 본다. 무슨 말인 줄 알아? 어른에는 점을 안 보고 그러는데 필히 봐달라고 하는데 내가 얘 갖다 이 이름 넣은 거이 저기 본다고 하면 태연이 아니야? 맞아요. 어? 올해 솔직히 내가 이제 저번 저기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다현이 하고 저기 했을 적에는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게 지나간 얘기지만은 뭐여 같은 이제 여 레벨이 뭐여안 된다 된다 이런 저기들도 여 많은데 사실은 얘도 갖다 굉장히 다현이 못지않게 똑똑한 애야. 똑똑한 애인데 올해 태연이가 운은 마여 지금 떨어지지. 떨어졌기 때문에 탑 세븐에는 들었지만 내가 여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. 응? 마여 얘뭐 진선미하고 진했을 적에 내가 태연이가 이제 4위로 갈 거다 내가 얘기했었잖아. 요게 이제 운이 조금 이제 얘 따라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. 근데 그런 거 점수로 가든 몇위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뭐, 이, 저기로 봤을 적에는 진짜 진감이야. 진감. 얘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. 그리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, 그리고 욕심이 많아, 얘가. 응? 태연이가 욕심이 너무 많고, 또 요,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갖다 요, 하나의 흥미를 느끼면은, 그 하나의 흥을 또 돋구려고 하거든. 그리고 사람이 있는 앞에서, 뭐, 여, 사람이 많은 앞에서는 얘가 더 흥을 돋는 애야. 끼가 다분하다는 얘기지, 끼. 끼가 다분하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아직 어린 마음이고 한참 이렇게 막 뛰어놨다가 또 내려가면은 안 되잖아. 그래서 이게 항상 위험하고 이제 여, 유심히 봐야지 되는 부분이거든. 근데 뭐, 여, 걱정할 건 없어. 얘는 이대로 무궁무진하게 갖다 여 자라나고 누구 말 맞다 얘는 뭐여 다현이나 뭐 얘나 다 똑같은 적이지만은 얘네들은 뭐 정동원이나 똑같이 이뤄갈 수 있는 이런 사주들이야. 이제 지금 세월이 이제 조금 지나고 봐봐라. 뭐여 저기 보면은 뭐 이미자 선생님 뭐 남진 뭐여 그런 분들 뭐 누가 뭐뭐 누구라고 그랬지대? 왜 자꾸 갖다 노인네들 갖다 이름이 생각나. 그런 큰, 뭐, 송대감 뭐, 이런 사람들 모양 다큰 인물들의 우상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야, 얘네들이. 피어오르는 꽃. 금수저들. 대단하지? 뭐, 더 이상 뭐를 바래? 더 이상 뭐를 바래? 바랄 거 없어. 단지 진 거기에서 갖다, 이 뭐, 요즘 조금, 뭐, 이뭐 4위 했다고 하는데 일단 탑 세븐에 들어갔잖아. 응? 그리고 어디서든 갔다 얼마든지 얘도 활동률이 많아. 그런데 단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공부하는 시기에 이제 얘 음악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공부엔 뒤떨어지지 않겠나. 근데 공부들도 잘해. 그렇지만은 애들은 애들답게 뭐 이거는 이제 주어진 운명이고 얘네들의 운명이야. 타고난 끼고, 그래도 이 끼는 뭐, 여, 없어지지는 않아. 그러니까, 이내 저기를 갖다 살리기도 하지만, 건강 잘 챙겨서, 막, 이 어린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시키고 이러면은 애들이 탈이 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, 지금서부터 이제 보호를 많이 해가면서, 공부에 또 열심히 하고, 그렇게 해갖고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갖다 잘 이뤄 나갈 수 있는 사주기 때문에, 어쨌든 간에 아, 대단하지 귀엽지 진짜 그냥
요런 딸 갖다가 나서 기르고 싶어. 진짜 요런 딸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정도로 기쁨조잖아.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겠어. 근데 얘 사주로 보면은 사주가 좋아.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사주거든. 그럼 끝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. 더군다나 얘가 용띠잖아. 4월 11생? 4월 12생? 음력이야, 양력이야? 잘 모르겠지. 그래도 일단 얘 저기로 갔다 왔을 적에는 이제 좋다. 어떻게 하셨어요, 선생님? 이제 행동으로. 아니, 지금 막 저기를 하는데, 앞에 갔더니 둥그러 내가 이렇게 저기, 더구나 우리 애기씨가 여기 있잖아. 그러니까는 딱 그렇게 나오는 거야. 끼도 많고, 얘 장기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. 가면 갈수록. 아직도 안 나온 게 있어, 얘 끼가. 진짜 야 잘하지. 다연이나 동원이나 태연이나 진짜 잘해. 예. 트로트로 계속 나가도 괜찮아요? 아유 그럼 대성하지. 그러니까 이제 국악 쪽이 국악적으로도 엄청난. 얘는 이 재능이 이 저기나 애들을 갖다 봤을 적에 얘네들은 국악도 갖다 그렇고 트로트도 그렇고 근데 솔직히 국악도 매력이 있지만 얘 태연이가 지금 트로트에도 매력을 지금 느꼈다. 더 매력을 느꼈어.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전지만 하면 되는 거지 뭐. 근데 단이 이제 어린애들이니까 공부도 이제 하고 너무 또 이렇게 인기가 상승되고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또 어린 마음에 또 어떠한 잠깐만 얘가 그러니까 지고 못 사는 성품이거든. 그리고 표정 관리를 못해 태연이가. 그런 면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자기가 채우고 싶은 건 해야지만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얘는 성공한다. 다 우리 애들 갖다 얘, 막 얘, 내가 이렇게 딱 항상 내가 얘 찌꾸르지만은 요 이제 요 어린 나이들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세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사주들이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잘 길러서 딸 자손 잘 나갔고 진짜 그냥 큰 빛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. 뭐 볼 것도 없다고 그래. 근데 왜 얘를 왜 나를 집어넣고 본 거야? 저 너무 좋아해서요. 응? 제 개인적인 팬심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봤습니다. 아 이놈 아주 댕차다. 당차. 아유 어쨌든 간에 고생 많이 했었고 그냥 아유 다 잘 됐으면 좋겠던 마음이고 그래요. 어른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부모나 손주나 둔 사람들 손주 같고 자식 같고 그렇잖아. 그래서 더 보게 되고 그래서 아유 이 엄마들이나 할머니한테 인기도 많아. 우리 태연이가 아유 태연이랑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열심히 해서 큰 빛이 돼요. 정황관 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